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구 갔을 때 네. 대구 아닌 지역이었으면 코로나의 밀란이 일어났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네. 그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저는 우리 당밖에 대선주자의 어쨌든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. 저는 다만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구 연설 때 탄핵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각자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당에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어쨌든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수사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제 보면은 그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또 박 대통령의 수감 때문에 지역에서 다소 이제 상처받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건 뭐 정치적 발언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만은 고유한 색이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저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제 바람입니다. 저는.